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자, 오늘 푸른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은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힐스타운 빌라 24평형 경매 물건인데요. 입지 조건이 좋고 주변 다양한 편의시설과 접해 있어서 경매로 자주 접하기 힘든 단지의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 금액 1억 4,9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일산 동구 풍동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힐스타운 24평형 3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전철 풍산역과 애니콜 카페촌과 인접하고 있는 빌라 단지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경의선 전철 풍산역에서는 도보 한 900m 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단지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풍동 택지개발지구에 바로 접하고 있는 빌라 단지의 모습인데요.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바로 인접하고 있고요. 달맞이 공원이라든지 석골공원이 인접하고 있어서 녹지공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의 빌라 단지입니다. 자, 임야를 개발해서 빌라 단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가 비교적 지대가 높습니다. 자, 지도를 확장한 모습인데요.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단독주택 또는 초등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인근에는 이런 임야를 개발한 단지다 보니까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빌라들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타운 빌라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입지 조건 좋은 빌라를 우리가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빌라 경매 물건을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은 전세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자, 전세는 매매 금액과 빌라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내부 구조가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실내 면적도 금액 대비 넓게 쓸수 있다 보니 전세로 구입하셔서 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빌라, 한 사람이 200채 이상 갖고 있던 사람이 사고가 터져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 물어주는 케이스가 예전에 PD수첩에서 한번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입자는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경매로 저가의 낙찰을 받으셔서 실입주하다가 추후에 매매로 파는 그런 방법으로 빌라를 활용하신다면 전세보다는 경매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로 구입하시는 임차인들은 반드시 경매로 구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사건 번호 2019타경 65138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2억 1300이고요. 1억 4910만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24평형이고요. 실면적은 19.3평입니다. 5월 7일 날 목요일에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 2019타경 65138 사건이고요. 자, 풍동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게시일 배당 종길 나와 있고요. 이미 경매 사건입니다. 자, 감정 평가된 시점은 작년도 7월 달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감정이 이루어진 가격인데요. 자, 감정가는 2억 1300입니다. 자, 물건을 분석하면서 매매 가격을 확인해 보니 감정가는 매매 가격과 인접한 금액에 잘 평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현대캐피탈이고요. 자, 인근 전철역은 풍산역과 도보 한 900m 거리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1억 6,400 정도이고요. 자, 본 건물은 4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남향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힐스타운은 2016년도 5월 달에 준공이라서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된 빌라 단지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확장형 구조입니다. 자, 도시가스 난방이고요. 현재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승강기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빌라입니다.
자, 실입주 및 임대수익 부동산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빌라 경매 물건이고요. 자, 최저가 1억 4,900까지 떨어져서 5월 7일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등기사항 내역을 확인해보면 현재 소유권자는 준공 당시에 분양을 받으신 분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재 그 동일한 날짜에 현대캐피탈에서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여기 말소 기준 거리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비교적 설정되어 있는 내역은 간소합니다. 간소하고요. 전체 설정된 채권액은 한 2억 400 정도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힐스타운 전경의 모습인데요. 총 4층짜리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 중에 3층 남향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힐스타운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하고 있고요. 또는 주차공간, 지정주차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만족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하나는 내부 구조가 굉장히 마감재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샤시는 뭐 LG 거, 주방은 한샘, 그다음에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포 콘크리트 시공까지 한 내부 마감재를 우수하게 시공한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자, 주변에는 이런 동소 비슷한 빌라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임야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대가 계단형으로 좀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구조 24평대 구조인데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안방을 통해서 드레스룸을 통해 욕실, 일반 아파트 구조와 비교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구조의 일단 빌라 경매 물건 24평대 내부 구조도고요. 자, 분양 당시 24평형 거실, 내부 실내 구조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첨부했는데요. 내부 구조는 평당 1,000만 원대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옵션이나 내부 시설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 전경의 모습이고요. 주방 구조도 한샘 시스템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욕조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힐스타운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자, 5월 달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저희가 3건을 더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산동구 설문동 플라리스 빌라입니다. 실면적 17평이고요. 이 물건 또한 입주한 지가 한 3년 안에 입주가 된 물건입니다. 설문동 동문 그린시티 대단지 바로 인접하고 있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된 물건입니다. 자, 성석동 성석 3거리 쪽에 인접하고 있는 아젤리의 2차 빌라 경매 물건인데요. 실면적 17평,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감정가 대비 2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1200대까지 떨어진 물건도 있고요. 자, 5월 19일 진행되는 사건, 일산동구 성석동 은하팰리스입니다. 자, 일산 동국대병원 식사동과 성석동의 경계 쪽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 경매 물건이고요. 실면적이 무려 21평이나 나옵니다. 입주한 지는 2년밖에 안 된 시주 빌라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은하팰리스 물건 또한 우리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19타경 65138 사건입니다. 자, 일산 동구 지정대에서 가장 입주 조건이 좋다는 풍동지구에 3년 안에 입주가 된 신축 빌라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힐스타운 104동 3층 24평형 경매 물건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 소유주가 점유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들은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깨끗하게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현재 이 물건은 매매 시세가 한 2억 2천 정도, 전세 시세는 한 2억 1천 정도, 월세를 놓게 되면 2천에 70만 원 정도의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매로 우리가 저가에 구입할 수 있다면 투자 수익 높고 임대 수익 높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튜브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추천 물건 정보로 주변 분들께 많은 동영상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월달, 6월달 또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